아, 왔다 왔어. 왔다 왔어 진행자 왔답니다. 오늘은 오히려 카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카빙은 각종 재료에 조각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부위에 조각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가끔 여행을 떠나지 못하고 집에 머무를 때 취미생활로 할 수 있는 하나의 조각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식재료이다 보니까 오래 보관이 안됩니다. 그래서 가끔 비누로 조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오이로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이카이비 인터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카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시지 않으셨으면 구독과 괜찮았으면 좋아요